하면 척 골라온 파티복만 봐도 어울릴 스타일이 절로 머릿속에 그려지고 파티복을 빌릴 손님 중 원하는 이에 한해서 할인된 비용으로 미용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엔 손톱에도 광 내자. 블랙이라 은색 펄 포인트 해가지고요. 옷이랑 조금 통일감 느끼게. 도랑치고 카드 잡고 파티복 대여가게 이웃들도 매상이 쑥쑥. 어차피 파티를 가시려면 머리도 하시고 또 네일도 받으시고 여자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춤 치장. 소녀시대가 부럽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더없이 특별해진 느낌이란다. 기분 좋고요. 빨리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옷만 빌려주랴 파티할 장소를 빌려주는 곳도 있다. 요즘 호텔식 파티룸이 도심 곳곳에 생기고 있다고. 집 근처에서 파티를 열 수 있어 인기 만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파티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티 삼매경인 방안,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부들이다. 침대 위는 이미 엄마 따라온 꼬마들이 점령. 이런 방 본 적 있나? 클럽 콘셉트로 꾸며진 이색 파티룸이다. 친구 동생들이랑 연말 맞아서 파티하러 왔어요. 클럽 파티하러. 결혼하고선 꿈도 못 꾸던 클럽의 한을 내 오늘 마음껏 풀리라. 제가 막내라서 언니들을 위해서 노래 선곡을 맡고 있어요. DJ로. 파티 2부 시작! 처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왕년의 춤솜씨 거침없이 뽐내주시는데 이런 클럽이라면 남편들 얼마든지 보내주겠다.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어디 따로 갈 수 없는데 여기 와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더 편하게 놀 수 있어요. 그때 또 다른 파티 주인공 꼬띠 아가씨들 등장! 파티를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곳의 특별 서비스! 파티에 어울리는 이색 의상과 소품들을 로비에서 공짜로 빌려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야심차게 의상 선택을 끝낸 후 파티룸으로 직행! 과연 뭘 골랐을까요?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곧바로 직접 파자마 패션쇼 한바탕 벌어지고. 우, 나 예뻐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중이에요? 와, 파티! 흥을 아는 아가씨들이네. 제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파티하려고 왔어요. 우정과 추억이라는 이름의 파티! 축하합니다. 멀리 막 펜션까지 안 가도 되고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자랐어도 처음 만난 학창시절 소녀 감성 그대로다.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해주는 파티룸. 노래방 있는 것도 좋고요.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게 재밌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옆방에서도 파티가 벌어졌는데 여긴 무슨 파티 하러 왔대요? 우리는 사로잡기 놀러. 친구가 시집가서 저희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하려고 왔어요. 피디님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아, 왜요? 아, 나가주셔야 돼요. 진짜 피디님이 지금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주세요. 잠시 후! 으잉? 난데없이 가운을 입고 등장했는데? 아하! 옥상에 노천탕이 있었구만! 뜨끈뜨끈 몸을 녹이니 이 순간 참녀가 부러울 소냐! 왠지 일본 온 것 같아요. 처녀로서는 마지막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중구! 이른 아침부터 강의실에 모인 주부들! 그런데 주부들 죄다 풍선 가지고 요물딱 조물딱 삼매경인데 도대체 무슨 강의래요? 플래너 강의라고요. 지금 풍선 아트하고 뭐 아이들 다과 같은 거 만드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 방법은?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따면 어린이 파티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어 주부 부업으로도 주목받는단다. 아이들이 있으면 솔직히 어디 나가서 파티하고 막 그런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쉽게 집에다 꾸며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들의 오감 만족을 사로잡을 파티 꾸미기 모든 것! 터질까 조마조마한 풍선을 엿가락 마냥 다루는 솜씨! 터질까봐 되게 무서운데 또 하다 보면 손에 있는 것 같아요. 편식하는 아이들도 먹게 해준 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간식까지 만들면 간편하고도 폼나는 파티장이 완성된다. 주말에 내가 시간을 내서 파티도 꾸며주고 그러면 부수익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여자분들한테는 좀 평생 직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고물가 시대 파티 한번 하려면 비용이 만만찮은 게 사실인데 알뜰 파티족 사이에 직접 파티용품을 사서 꾸미는 게 대세다.